그냥 내 손으로 까면 돼요. 자기 고추는. 이번에 해볼 말은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. 포경수술 안할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포경수술.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지구상에서 포경수술이 그 일부 진짜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원시 부족 같은 게 아니면 한국과 이스라엘인가? 그쪽만 포경수술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.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. 저 옛날에는 포경수술이 진짜 많았어요. 그냥 99%는 포경을 한다고 봐도 됐어요.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. 근데 요즘은 또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. 왜냐면 그만큼 뭐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지능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포경수술이 점점 이거 필요 없는데? 라는 게 조금씩 증명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제 신조 중 하나인데 소수에 해당되는 일들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. 세계에서 포경수술이 한국과 뭐 이스라엘과 뭐 일부 소수 민족만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사라져야 될 문화 되지 않을까? 이 생각이 꽤큰게 포경수술에 이점이 없어요. 아니 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. 포경수술하면 뭐 귀두 그 속살만 남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청결상 문제는 좋아. 청결해질 수는 있어. 근데 이거 은근 모르는 분도 있던데요. 그냥 내 손으로 까면 돼요. 자기 고추는.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. 그냥 내 손으로 쭉 땡기면 뿅 하고 그 자연 포경이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왜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지? 근데 나도 이거 얘기를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. 근데 아니 물론 난 그들의 성기를 안 까봐서 모르지만 어떻게 안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결국 인간 피부잖아. 다 신축성 있고 늘어나는 피부인데 자기 귀두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거대한 게 아니면 그 자기 손으로 내 성기 표피를 뒤집어 까는데 그게 안될 수가 있나? 귀두가 안 나올 수가 있나 싶어요. 물론 제가 뭐 비뇨기과 전문의도 당연히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뇌피셜로 시부랄시부랄거리는데 아마도 진짜 아마도인데 모든 성기는 다 자기 손으로 땡기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왜냐면 인간의 역사를 봐요. 몇천 년 동안 있었잖아. 몇천 년 동안 그게 안 되는 구조로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난 들어요. 진화학적으로. 결국은 까면 다 까지고 까질 수 있으니까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그 성기, 표피, 귀두 이런 구조가 계속 있지 않았을까? 근데 그게 현대에서 약간 내 생각엔 그래. 비뇨기과가 좀 상대적으로 뭐 경쟁력에서 밀리는 병원 업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라도 좀 실적, 뭔가 수익을 낼걸 찾다가 그래, 그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수술을 한번 보급해보자. 그거의 일환인 게 아닐까? 이런 도시전설로 들었거든요, 사실. 포경 진짜 아무 필요 없어. 아무도 안 해. 필요도 없어. 진짜 할 필요 없어. 근데 한국에서 약간 상술로 이게 발전했다. 라는 얘기를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포경수술은 진짜 안 해도 되고, 자기 손으로 뒤집으면 결국 까질 수 있는 게 성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남자들의 성기. 나도 그 생각이 있네요. 나도 한, 뭐야. 나 고1인가? 고1인가? 중3인가? 그때 제 인생 첫 자연 포경을 했어요. 그 전까진 포경 안한 상태였죠? 포경 안한 상태로 뭐 자위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야. 그러다가 내가 엄청난 결단을 냈어요. 왜냐면 나는 내 몸에, 내 성기에 칼을 대고 자르는 게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어.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죠. 그렇게 중3 겨울방학 때였나? 집에 혼자 있을 때 진짜 큰맘 먹고 제 성기를 뒤집어 깠어요. 잠깐 아프긴 했어. 왜냐면 뭐 20년 평생에 한 번도 바깥 공기를 안 쐬본 성기가 처음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이 자연의 바람을 느낀다는 게 처음엔 좀 아프고 쎄하더라고. 아마 그런 기분 아닐까요? 평생 그
중국 문화의 그 족, 그 뭐라 하지? 중국, 옛날 중국 문화에서 발 작은 게 이쁘다고. 전족. 전족을 한 30년 동안 신겨놔. 그러다 벗으면 얼마나 시원할까. 그 느낌처럼 제 성기도 거의 18년간, 17, 18년간 꽁꽁 싸매져 있다가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맞이했어. 야호! 하면서, 야호! 하면서 뿅 나왔어. 얼마나 시원했을까. 진짜 막 맨솔을 한 바가지 바른 느낌처럼 쎄했어요. 아플 정도로 시원하고 쎄하더라고. 당연히 그렇게 뭐 17년 동안 안 까두다가 처음으로 까니까 엄청 시원하고 아픈데, 반대로 그내 귀두에 그 허연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잔뜩 묻어있긴 했어요. 그 상태로 진짜 몇 년이 있었다는 거야, 내 성기는.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그 상태로 몇 년이 있어도 어떤 질환도 없을 정도로 성기라는 건 너무 구조가 완벽한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뭐 17년, 18년 인생 처음으로 제 귀두를 벗겨내고 거기 묻은 그 분비물들을 좀잘 깨끗이 닦아줬죠. 그게 다예요. 이게 제 인생의 폭염입니다. 덕분에 저는 그제 당시에 한국 남자면 98%는 해야 되는 폭염 수술을 전안 했습니다. 전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요. 대단하다, 내 성기. 아주 아주 튼튼했어. 아주 단단하고 튼튼했어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저희 가족이 그런데 저희 아빠나 저나 앉아서 쉬해 버릇을 했어요. 앉았어요, 아빠랑 나는. 내 기억에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난 앉았어요고 아빠는 당연히 앉았어요였어요. 위생상의 이유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앉아싸고 저는 쉬할 때는 그 귀두를 완전히 벗기고 쉬를 해요. 쉬하고 휴지로 잘 닦아. 뭐 환경이 된다면 물로 한 번씩 꼭 씻어. 되게 위생적인 사람이에요. 제 성기에 엄청 위생적이야. 그리고 뭐 자위를 할 때는 그 자연 폭염 안한 상태에서 자위를 하고 사정을 하고 나서는 당연히 그 귀두를 벗겨서 자연 폭염 상태에서 물로 잘 닦아줘요. 물이랑 비누로 잘 닦아주고 씻을 때는 꼭그 자연 폭염하고 잘 닦아주고. 그러니까 뭐제 성기는 꽤 깨끗합니다. 아,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. 제 성기는 상당히 깨끗하고요. 훈련소에서도 되게 잘 관리해줘서 아 근데 사타구니기가 불쾌하고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훈련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 성기를 말린 적은 없지만 아무튼 난좀 자부심이 있어요. 내 성기에 대해서. 아그 깨끗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.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폭염수술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. 물론 우리 손으로 폭염수술 이상의 청결을 유지할 수도 있어. 근데도 하는 건좀 아니라고 봐.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. 남자는 성기에 폭염을 안할때그 성관계를 할때더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떤 점에서 이점이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. 알겠는데 말은 안 할게요. 아무튼 폭염을 안 하는 게 확실히 좋고요. 아마 이 라디오를 듣는 폭염 수술 안한 분들 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자기 손으로 천천히 뒤집어 까면 뿅 하고 벗겨질 거예요.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아프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. 물론 제가 남의 성긴 모르지만 안 해도 될 걸? 폭염수술 진짜 안 해도 될 걸?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하는 게더 관리하기 쉽고 편하고 뭐피 묻고 소독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? 물론 이 라디오를 듣는 어떤 비뇨기과 전문의가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그 당연시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많이 바꾸고 싶은 사람 중 하나거든요. 그 일환이 이거예요. 폭염 수술 안 해도 될 거예요. 자기 손으로 뒤집어 까면 진짜 그게 청결 깨끗함 다 유지될 거예요. 그 생각입니다. 자기 손으로 뒤집어 까시고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. 성관계에서도 이점이 있을 겁니다. 귀두를 유지 그 표피와 귀두의 모양을 유지하시는 게좀더 이점이 있을 겁니다. 아, 물론 이게 다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만 얘기니까 너무 이것만 믿고 막 그러진 마시고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폭염수술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베스트고요. 폭염수술을 안 함으로써 얻는 게전더 많으리라
제 인생에서는 확신합니다. 포경수술 하지 마십시오. 자기 손으로 뒤집고 닦아주세요. 그게 더 좋을 거예요.